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듀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임플란트 클리닉에서 2년 동안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듀오의 키닥터로 있으면서 나비 플레이닝 센터의 센터장으로 있고, 미시간 치과 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습니다.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 말씀드리기 전에 풀마우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풀마우스 케이스 말씀드리는데, 본 흡수가 심하지 않아서 VD가 정상적인 범주에 있고, 그럼으로써 크라운 루터 레이티오가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디오나비 가이드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고, 디지털 어버트먼트와 지코니아로 보철물을 완성한 상태인 케이스입니다. 먼저 술주의 전면 사진입니다. 술주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상악은 모두를 발치할 거고, 하악은 33번, 43번, 44번만 남겨두고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계획입니다. 13번부터 17번, 23번부터 27번, 상악에 10개를 심립할 것이고요. 하악은 9개 임플란트를 심립할 계획으로 플래닝을 하였습니다. 하악은 남겨둘 치아를 남겨놓고 모두 발치한 다음에 가이드를 넣고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립하였고요. 상악도 다 발치를 하여야 되나, 가이드의 정확한 안착을 위하여 전치부 몇 개의 치아를 남겨놓고 가이드를 안착시키고 임플란트를 심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어버트먼트를 체결하여 프로비셔널 크라운을 세팅한 상태입니다. 수술 직후 전면 사진이고요. 한달후 사진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의 사진이고, 지코니움으로 보철물을 한 상태입니다. 상악 사진이고요. 하악 교환면 사진입니다. 보철물이 완성된 상태의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수술 후 4년이 지난 뒤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디오나비 가이드로 하면은 전체적인 시간, 그리고 내원 횟수가 훨씬 줄어들긴 하지만, 파이널 보철물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임플란트도 많이 심어야 됩니다. 또한 보철물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한 잘못이 있더라도 수정을 하기가 곤란하고, 디오나비 가이드로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내원 횟수가 훨씬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개수를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임플란트 개수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시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못 만들어졌을 때 새로 만들려면은 다시 처음부터 임플란테이션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나 풀덴처를 사용하여 버티컬 호리젠탈 본 루스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크라운 루터 레티오가 정상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이나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이 솔루션입니다. 임플란트를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스트레이트와 앵글로 구성된 멀티 어본먼트를 체결하여 심어진 임플란트의 방향을 파라렐하게 만들면서 그 위에 스크루로 고정시키는 3D 프린트로 제작된 피맥스 보철물을 연결하는 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입니다. 스크루로 파이널 보철물을 연결합니다.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디오나비 가이드, 멀티 어버트먼트, 템포러리 실린더, 그리고 프로비셔널 브릿지,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디오나비 피맥스 파이널 보철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서지컬 가이드와 멀티 스트레이트 어버트먼트 또는 멀티 앵글드 어버트먼트,
그리고 angle abutment jig와 temporary cylinder. temporary cylinder는 6mm와 12mm, vertical dimension의 양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트로 제작되어진 provisional bridge.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temporary denture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inal 보충물로는 풀 디오나비 피맥스 3D 프린트로 제작된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타이타늄 아치 프레임이 보강된 디오나비 피맥스 브릿지 그리고 풀 지르코니아로도 파이널 브릿지 보충물을 제작할 수 있고요. 파이널 보충물이 너무 커서 지르코니아로 통째로 하기에는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타이타늄 아치 프레임을 넣어서 지코니아 브릿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치즈 질환으로 버티컬 디멘전이 많이 소실된 환자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상악이고요, 하악입니다. 이 환자는 원래의 높이보다 치즈 질환으로서 본의 흡수가 굉장히 심하게 흡수된 상태의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보철물로 크라운을 재현할 때는 크라운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잇몸의 부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전악 발치를 하고 발적을 할 것인데 발치를 다 하고 나면은 정확한 가이드 장착이 힘들기 때문에 몇 개의 치아를 남겨놓고 가이드를 만들고 또 발치를 다 하고 임플란트 심을 가이드를 만들고 투 가이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하악은 구치부에 치아를 남겨놓고 4개 임플란트 심기로 첫째 가이드를 만들고요. 상악은 전치부와 구치부 치아를 남겨놓고 임플란트 심을 첫째 가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발치를 다 하고 임플란트를 심립할 두 번째 가이드를 만듭니다. 상악이 첫 번째 가이드와 두 번째 가이드의 모양입니다. 첫 번째 가이드를 넣고 치아 임플란트 4개를 심립하고 두 번째 가이드를 넣고 나머지 2개를 심립할 계획입니다.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치부를 남겨놓고 가이드를 넣어서 앵커를 꼽아서 임플란트를 4개를 심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져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머지 2개를 심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하 모두 첫 번째 가이드를 넣고 4개를 심립한 뒤 나머지 남아있던 치아를 발치를 하고 먼저 심립한 임플란트에 픽스핀을 꼽아서 나머지 임플란트를 심립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모두가 심입된 상태고요. 상악 좌측은 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잉여분으로 하나를 더 계획하여 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겨진 임플란트 위에 프로비셔널 브릿지를 체결하기 위하여 멀티 어본트먼트를 체결하였고요. 멀티 어본트먼트가 체결된 상태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리고 프리비전을 브릿지를 체결하기 위하여 템포러리 실린더를 세팅했고, 그리고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악이고, 하악입니다. 템포러리 실린더가 장착된 상태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리 3D 프린트로 제작되어져 있는 PB, 즉, 프로비전을 브릿지를 세팅하였습니다. 3D 프린트로 미리 프로비전을 브릿지가 제작되어 있는데, 프로비저널 브릿지의 정확한 장착을 위해서 상악은 발라탈과 프렌지, 그리고 하악은 프렌지 부분을 연장하여서 이 PB의 정확한 장착을 돕고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장착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구강 내 사진이고요. 하악이고, 그리고 전면부 사진입니다. 3개월 후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때 장착되어져 있던 프로비전을 브릿지를 구강 외에서 스캔 바디를 꼽아서 스캔을 해서 디오나비 피맥스 파이널 보철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환자한테 임프레션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구강 외에서 스캔으로 다 파이널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구강 내에 장착된 사진입니다. 하악이고요. 전면 사진이고, 그리고 우측, 좌측, 측면 사진입니다.
4개월 뒤풀 디오나비 피맥스 보철이 장착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리고 10개월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아주 만족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악이고 측면, 전면, 측면 우측 그리고 전면입니다. 다음은 풀덴트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환자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상악은 오랫동안의 풀덴트 장착으로 협측의 본이 많이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부도 본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고 사이너스 리프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부위를 찾아서 두 개를 심어서 바 어태치를 하고 오브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번, 23번에 심립을 하였습니다. 하악은 본이 충분하여 임플란트를 8개를 심립을 하고 디지털 아보톰부터를 이용하여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하악은 임플란트 8개를 심고 디지털 아보톰먼트와 질코늄 보철이 들어갔고요. 상악은 바 어태치를 이용한 어버덴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환자가 상악도 고정성 보철물을 하기를 원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전치부는 오랫동안 풀덴처를 껴서 너무 심한 본 흡수가 있고 구치부도 사이너스 리프트를 해야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C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악은 많이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치부는 아예 코티칼부만 남아있어서 GBR도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이렇게 본 흡수가 많이 된 곳에 임플란트 심고 질코니아로 보철을 수복한다면 질코니아의 부피감이 굉장히 커져서 무겁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질코니아를 임플란트가 감당할 수 없어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디오나비 피맥스 보철물, 즉 3D 프린트로 만들어진 디오나비 피맥스는 질코니움의 8분의 1 정도밖에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커지더라도 크게 무겁지 않아서 임플란트에 큰 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디오나비 피맥스 보철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디오나비 피맥스 보철물입니다. 먼저 상악에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요. 그래서 사이너스 좌우 상악에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리프팅 5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6개 내지 7개를 심어서 풀 아치 시스템으로 플래닝을 하였습니다. 13번, 23번은 이미 심입되어 있던 임플란트고 이 임플란트를 같이 쓸수 있도록 플래닝을 하였습니다. 13번, 23번, 그 14번, 16번, 21번, 25번, 27번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가이드를 제작하고 구강 내 시적을 해보았습니다. 가이드가 제대로 제작되어졌는지 구강 내에서 CT를 찍어서 체크를 하고 파노라마를 찍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있던 13번과 23번의 픽스핀을 꼽아서 가이드를 고정시켰습니다. 이 풀마우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장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앵커를 디자인하였으나 이 픽스핀으로 앵커를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임플란트에 픽스핀을 꼽고 나머지 5개 임플란트를 심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치부에 보면 본이 너무 뾰족하게 코티칼부만 길게 남아있어서 멀티 어버트먼트가 장착되기에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알베올라 플라스티를 하고 멀티 어버트먼트를 세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건물 뒤 어퍼트먼트 위에 템포러리 실린드를 장착을 하고 템포러리 실린드가 장착된 전면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리고 템포러리 실린드 위에 3D 프린트로 미리 제작된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세팅되었습니다. 구강 내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세팅된 직후 사진이고요. 요 팔라탈 포션은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장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뒀던 거고, 다 세팅되고 난 뒤에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PB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장착된 사진입니다. 전면 사진이고요. 측면 왼쪽 사진입니다. 그리고 교환면 상하 사진이고요. 장착된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구강 외에서 스캔 바디를 꼽아서 스캔을 하여서 듀오나비 피믹스 보청기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듀오나비 3개 후에 듀오나비 피믹스를 제작하여 구강 내 장착을 하고 교합 조정을 하고 좌우 측면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환자고요. 74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상하 파셜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악은 사이너스 리프트를 해야 돼서 미리 발치를 하고 임시된 채로 좀 힐링되도록 기다렸고요. 하악은 발치를 하고 염증이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 심기로 플레이를 해서 하악을 먼저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습니다. 술전 상악을 먼저 발치를 한 사진이고요. 하악 사진입니다. 하악을 발치를 하고 하악을 먼저 플래닝을 했습니다. 6개 프라치 시스템으로 플래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염증이 있는 부위를 피해서 임플란트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 30분 대 44분, 45분 임플란트를 남겨둘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위해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30분 대치를 남겨놓고 가이드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심고, 그리고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심을 가이드를 만들고서 투 가이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술전 사진이고요. 남아있는 치아에다가 가이드를 넣고 앵클을 걸고 가이드를 넣고 앵클을 걸고 임플란트를 3개를 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3개를 심입하고 난 뒤에 발치를 하고 두 번째 가이드를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었던 임플란트의 픽스핀을 꼽고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이프 엣지가 있어서 임플란트 레벨로 나이프 엣지를 알벨로플라스티로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앵글 어버터먼트를 체결하고 그리고 템포러리 실린드를 체결을 하고 PB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PB 수술 직후 전면 사진입니다. 다음에 하악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상악을 플래닝을 하였습니다. 6개 임플란트를 심기로 결정하였는데요. 13번만 제어를 하고는 15번, 16번, 23번. 23번은 박할 쪽으로 본이 모자라서 지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25번, 26번 모두 사이너스 리프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먼저 13번을 임플란트 심고 픽스핀을 꼽아서 나머지 치아를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요. 23번에 박할 쪽에 지배를 하기 위해서 플랩을 약간 열었습니다. 열고 GBR을 하고 앵글 어버터먼트, 멀티 어버터먼트를 꼽아서 수출을 한 상태입니다. 멀티 어버터먼트를 장착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템포러리 실린더와 PB,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넣고 난 후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구강내 사진이고요. 전면 사진, 우측, 좌측 사진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리 장착했던 PB를 구강 내에서 스캔바디를 꼽아서 스캔을 해서 PMAX, 디오나비 PMAX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상아, 하악, 그리고 PMAX 보철물을 구강 내 장착한 상태입니다. 파이널 보철물, 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입니다. 교환면 사진이고, 화학 교환면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디오나비 풀아치 시스템입니다. 디오나비 가이드로 수술을 하고, 멀티 어버트먼트와 템포러리 실린더로 미리 제작돼서 3D 프린트로 미리 제작되어 있는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장착하고, 기합을 하다가, 또한 3D 프린트로 제작된 디오나비 퓨믹스 파이널 보철물로 장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이미디어 드로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세멘티드 보철물은 임플란트를 심고 딜레이드 로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임플란트 심고 바로 미리 제작되어진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바로 세팅을 해서 이미디어트 로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덴처가 아니고 고정된 보철물로서 잇몸의 볼륨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본이 많이 흡수되어서 잇몸을 보통은 본이 많이 흡수되면 덴처로서 잇몸을 재현하지만 덴처가 아닌 고정된 보철물로서 흡수된 잇몸 부분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임플란트로 고정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멘티드 리테인더 보철물은 하악은 6개 내지 8개, 상악은 8개 내지 10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나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하악은 4개 내지 6개, 상악은 6개 임플란트만으로도 충분히 고정성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악은 10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고요. 하악은 9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4개 내지 6개의 임플란트로 고정성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오랫동안 상하악 풀덴처를 사용했던 환자인데요. 상악과 하악 간의 VD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은 4개, 상악은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디오나비 PMX로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흡수가 심해서 GBR도 할수 없는 케이스, 이거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로는 고정성 보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4개의 임플란트만 심을 공간만 있다면 고정성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고정성 보충을 할 수가 있고 칸트레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아치 프레임을 넣어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심을 자리에 반드시 본이 있어야 되지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4개 임플란트만 심으면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비록 본의 흡수가 심하다 하더라도 고정성 보철물로 페이셜 프로파일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본 흡수가 심하지만 일반적인 보철로 할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크라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서 심미적으로 좋지 않고 또한 질코늄을 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무리가 올수 있지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질코늄의 8분의 1 무게로서 볼륨을 증가시켜서 프로파일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VD가 상하관에 VD가 굉장히 길어지면 크라운의 길이가 일반적인 케이스로서는 크라운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지 않으나 D&I 프라지 시스템은 그 PMX로서 마음대로 잇몸과 치아의 모양을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도 상하, 원래의 본 높이보다 심하게 본이 흡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디오나비 피맥스 보충으로서 잇몸을 재현해 줌으로써 아주 자연스러운 안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상태에 상관없이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보철물은 그 크라운 밑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그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잇몸과 치아를 같이 원피스로 하기 때문에 본이 있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고, 상태에 따라서 치아 크기나 잇몸 크기, 그리고 치아 간격 등을 마음대로 잇몸뼈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티 어버트먼트를 이용함으로써 심은 임플란트 모두를 스플리팅 함으로써 임플란트의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앵글드 어버트먼트 그리고 스트레이트 멀티 어버트먼트 이걸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원피스로 식립 직후 원피스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실패율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과학이고요. 또한 세멘티 리테인드 보철물은 패스를 다 같이 평행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원피스로 보철물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보철물을 크리싱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철물은 인터프락시말 부위에 환자의 스킬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리무브하기가 쉽지 않지만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은 언더 더 브릿지 밑에 쉽게 음식이 끼어도 쉽게 크리싱을 할수 있고 전기적인 네온으로 쉽게 탈부착을 하여서 크리싱을 클리닉에서 용이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재제작을 할 때, 리메이크를 할 때, 새로 임프레션을 뜬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원래 원래 있던 데이터로서 3D 프린트로 만들기 때문에 쉽게 리메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D 프린트로 얼마든지 똑같은 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프로비전을 브릿지를 스캔바디를 꼽아서 스캔함으로써 임프레션 코핑을 꼽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코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디오나비 휴맥스는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무겁지가 않습니다. 질코늄의 8분의 1 정도 무게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스트레스를 덜 줍니다. 이 환자는 5년 전에 제가 시술했던 환자인데요. 그때는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고 질코늄으로 원피스로 보철물을 제작했는데요. 결국 중앙에서 파절이 와서 그리고 환자가 너무 무겁다는 불편감을 호소를 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라치 시스템으로 바꿔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보철물을 내나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파이널 보철물을 만들 때도 템포러리 보철물을 스캔을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임프레션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몇 개의 임프레션을 해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프레션 코핑을 떠서 파이널 보철물을 만드는 이 과정이 환자도 그렇고 우리 닥터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임프레션이 잘못돼도 새로운 임프레션을 떼야 되고, 하지만 스킨 바디로 프로비저널 브릿지에 있는 이 스킨 바디를 스캔을 함으로써 아주 용이하게 파이널 보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스캔만으로 파이널 보충물을 만듭니다. 그러므로써 전반적인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이것 또한 스캔 파일을 이용하고 임프레션을 뜨지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스캔 데이터가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환자가 내원할 필요가 없고 오피스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 타임이 최소한으로 됩니다. 임프레션 없이 스캔으로 파이널 보충물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환자가 모양이 마음에 안들때그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도 그 3D 프린트로 데이터를 조금만 수정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널 보충을 만들었는데 중앙 센터 중앙 라인이 안 맞다든지 오클루절 플레인이 안 맞아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임프레션이나 그럴 필요 없이 데이터로 파이널 보충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도 기존에 쓰던 보충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 수도 있고 보충물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상악에 8개 임플란트 심고 보철물을 만들었는데요. 질코늄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메탈과 그리고 레진으로 보철물을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환자한테 너무 무리가 왔는지 임플란트가 다 프레츠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장착하고 있음으로써 임플란트를 새로 심어서 보철물을 만들어줬습니다. 덴처를 중간에 임플란트를 새로 심는 동안에 덴처를 사용하지 않고 픽스드 브릿지, 템포라리를 끼고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새로 심고 보철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분에는 듀오나비 PMX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D가 충분하지 않거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스페이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무 강한 교합력이 있다면 프레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티리얼의 퀄리티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듀오에서 계속해서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질코니아와 아치프렘을 이용해서 그 보충물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심한 교합력이나 임플란트가 너무 가까이 있다면 이렇게 프레츠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풀 듀오나비 PMX,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풀 듀오나비 PMX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풀 듀오나비 PMX 브릿지 안에 아치프렘을 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루코니아 브릿지 안에 아치프레임도 보강할 수 있고 그리고 VD가 낮거나 너무 심한 교합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풀 지루코니아로 브릿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D 프린트로 만드는 풀 PMX, 듀오나비 PMX 보철물이고요.
듀오나비 피믹스 안에 아치프레임, 타이타늄 아치프레임이 보강된 상태의 브릿지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풀 지르코니아 브릿지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코니아 내부에 타이타늄 아치프레임을 넣어서 너무 부피가 큰 질코니움이 좀 가볍게 될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요, 이게 처음에는 포린 바디 느낌이, 이물질이라는 느낌을 환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때까지 있던 덴처나 우리가 쓰던 이런 덴티션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보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덴처나 자연적인 덴티션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보철물입니다. 이게 덴처를 쓰던 사람도 약간 불편해하고, 왜냐하면 구개 쪽에서 치아로 넘어오는 부분이 약간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연치아를 쓰시던 분들도 약간 불편해하고, 처음에는 포린바디 센세이션이 있으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댑테이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두께나 다른 형태로 인해서 발음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는 겁니다. 원래 자연 덴티션을 가지고 있던 분이 틀니를 하더라도 발음이 이상해지고, 틀니를 끼던 분이 틀니를 빼면 또 발음이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없던 형태의 보충물이 들어감으로써 발음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이것도 적응 기간과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임플란트를 플래닝 단계에서 임플란트 포지션을 전방으로 위치시킬 수 있으면 전방으로 위치시키고, 그리고 아치 프레임을 넣음으로써 그 두께를 감소시킴으로써 이 부분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우면 발음이 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두께를 줄이고 아치 프레임을 넣음으로써 두께를 줄여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언더 더 브릿지. 그 브릿지 밑에 음식이 많이 낀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의 덴디션과 좀 다른 형태의 보철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투스 브러쉬를 교육시키고 워터피크를 사용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구강 치과에 내원하여서 클렌징함으로써 훨씬 이거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브릿지 밑에 이 부위에 음식물이 낀다고 불편감을 호소할 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이 부위에 뜬 부위, 떤 이게 잇몸과 보충물 사이에 이 하이지닉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나, 이 부분은 어데시브를 발라서 라이트 바디를 쏘아넣어서 부피를 만들고, 그걸 다시 스캔을 해서 똑같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보철물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디오나비 프라치를 사용해 본 결과는, 디오나비 가이드를 이용을 하면은 프라치 리하빌리테이션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풀 디오나비 피믹스를 이용해서 프라치를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이 가능하고, 또 피믹스 브릿지에다가 아치프레임을 넣을 수도 있고, 질코니아 브릿지에 아치프레임도 넣을 수 있고, 또한 스타그 어버트먼트나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위에 풀 지르로도 가능하고, 또한 디지털 어버트먼트와 풀 지르로도 가능합니다. 디오나비 가이드를 이용하면 이 모든 형태로 풀 아치 리하빌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본이나 다른 이유로 수복될 수
없는 덴티션은 거의 없습니다. 듀오 나비를 이용하여 듀오 나비 프라치 시스템을 한다면 거의 모든 프라치 케이스를 복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어느 정도 아직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긴 하지만 프라치 리해빌리테이션에 있어서는 듀오 나비 프라치 시스템이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하악에 오랫동안의 덴처의 장착으로서 하악에 본이 흡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사악은 사이너스 리프트까지 해야 돼서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치과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가 파시알 덴처가 걸리긴 하지만 이 방향이 엇갈려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씹으면 좌측 하방이 아프고 오른쪽으로 씹으면 우측 상방이 아파서 아무리 여러 번 덴처를 만들었지만 도저히 편하게 식사를 할수 없다고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하악은 신경을 피해서 6개 임플란트 심고 상악은 사이너스 리프팅을 해서 6개 임플란트 심어서 상하악 프라시 시스템으로서 PMX 보철물을 장착해드린 환자입니다. 네,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환자한테 정기적인 체크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제가 어떠냐,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환자의 대답이 그것은 좋은 걸 넘어선다고. 내가 움직이는 트리가 아니고 고정된 치아로서 그 음식을 씹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입니다. 이게 바로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